여기 한신리라는 곳인데요. 정통과 되게 그 제대로 된 태국 음식을 파는데요. 그래서 메뉴가 되게 고급스러워요. 가격도 뭐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. 한국보다 싸요. 비싸지도 않고 시간 내고 와서 오셔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저희가 한신리 요 옆에 보면 또 다양한 또 음식점들이 있습니다. 음식점이 있고요. 이 커피가 또 유명하다고 하는데 지금 사람이 없네요. 저녁 시간이나 같이 다양한 뭐 커피나 다양한 태국 음식, 웨스턴 퓨전 먹었을 때 태국 체험하는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여기는 태국 음식을 제대로 제대로 즐기는 데는 괜찮은 데 같아요. 인테리어가 다양하네요. 음악도 부드럽고요. 과한 느낌도 들지만 뭐 여행 왔으면 약간 과한 느낌도 한번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유명한 장소인 것 같아요. 예. 서비스도 좋고요. 네, 가격도 뭐 괜찮아요. 네, 과하지 않습니다. 네, 한국보다 쌉니다. 네, 한국 일반 음식 가격보다 쌉니다. 여기서 한번 제대로 된 태국 음식을 드시고 싶으면 향신료랑 소스를 제대로 쓸 것 같아요. 네, 음식에 대한 퀄러티를 보존을 하고 재료, 식재료 한번 보셔보시기 바랍니다. 저희는 이제 사이트인데 이게요. 짜간 줄 알았는데 있게요. 되게 친자연적인 또 물이. 와, 물이네. 물에다가. 근데 모기가 좀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모기약 달라고 또 모기약 이렇게 줍니다. 이제 what is it? It's drink. 탕 종류에다가 여기 현지 야채, 망고밥, 음료수로는 이거 수박, 스무스랑 맹고 주스인데요. 아, 맹고 주스 진짜 신선하고 좋아요. 이제 저희가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